이람들아, 오늘은 GTA5에서 가장 비싼 집을 사고서 부자의 삶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금융및 서비스, 여기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부지 목록 보기,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게 바로 이거예요. 이클립스 타워 펜트하우스.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인테리어를 고를 수가 있네요. 모던, 무디, 바이브런트, 샤프, 모노크롬, 세덕션, 리걸, 아쿠아. 저 같은 경우는 세덕션 구입. 여기에서 제일 높은 건물, 설마 이것이 바로 나의 집인가? 이람들, 이것이 바로 저의 아파트. 이쪽에 베란다 사이즈 괜찮아요. 제가 여기 내려볼게요. 들어서, 아 예, 가만있어. 아니 여기 남의 집에 못 올라가나? 여기는 옥상 고요. 친구들 불러서 고기 구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경치를 보시면은 로스타투스의 모든 시내가 다 보여요. 제가 여기서 길바닥에다 돈을 뿌려 드릴게요. 누군가는 이 돈을 줍겠지. 자, 바로 건물에 들어갑시다. 스타트. 가자. 폭탄을 선물로 드릴게요. 정문. 여기가 정문. 이클립스 타워라고 써져 있어요. 확실히 제일 비싼 아파트답게 뭔가 고급스러워요. 안에 막 돌도 들어있고 주차장은 여기 있고, 들어오시면 깨끗한 차고가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이곳에 자동차는 최대 10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상권을 좀 볼게요. 일단 근처에 편의점이 없죠. 이쪽에 미용실, 옷가게, 자동차 정비소, 마트까지 가시려면 차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의 치안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내가 가만있어 봐.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저를 때리고 있어요. 아, 네, 야, 이런 젠장!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만. 경찰을 불러볼게요. 경찰. 아니, 이 사람 누구야? 벌써 할로윈인가? 경찰씨! 경찰씨, 여기에요, 여기, 야! 이런 젠장! 아니, 아까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때렸다는. 틀렸어요. 여기는 치안이 없어요. 자, 일단은 집에 들어갑시다. 비가 많이 오는군요. 이제부터 가장 비싼 집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들어오시면 바로 밑에 카펫, 그리고 옆에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도 그림. 비싼 집이든 그림 맞나봐요. 심지어 거울도 깨끗하죠? 완벽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광활한 내부가 보이는군요. 왼쪽에도 방이 있는데 얘는 이따가 보고,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주방까지. 여기 앞에 의자가 있어서 뭔가 바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뭐 인덕션 4구짜리 싱크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위쪽에는 그릇들이 아주 정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랑 오븐. 자, 거실을 보러 갑시다. 여기가 진짜예요. 넓적한 공간. 이쪽에서도 술을 먹을 수 있네요. 위스키 한 잔. 그리고 여기 라디오도 있고, 여기는 소파. 여기에도 사람 한 10명 이상 앉을 수 있어요. TV와 양옆에는 스피커까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TV 사이즈가 좀 더 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소개시켜드려야죠. 한쪽 벽면이 전부 다 창문이에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도시를 바라보면 이제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아직 안 봤어요. 이쪽 끝에 문으로 들어오시면, 아 습격실이구나. 여기는, 이곳은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습격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컴퓨터 2대 사양 분명히 좋을 거고, 필기 도구. 아, 잠시만요, 지금 밖에 손님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뭐야, 아 세비지? 여러분들 지금 밖에 헬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GTA5 세상은 언제든지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유리 같은 경우는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저희는 안전합니다. 이제 2층도 한번 놀러가 볼게요. 이쪽으로 문 여시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침실. 아니 저희 직원이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이곳은 굉장히 심플해요. 식물이랑 그림. 이쪽에 에어컨인가 이거? 그리고 발코니에도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아마 못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서랍이라든가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멎는데, 근데 옷이 몇 개 없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화장실 들어갈게요. 이 빨간색 수건 마음에 들어. 변기랑 휴지 깨끗해요. 세면대가 무려 두 개. 아 시원하구만. 뒤쪽에 욕조도 있고요, 샤워실까지.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사를 했을 때 주변에 음식을 돌렸어요. 음식을 돌리러 갑시다. 제가 근처에 있는 옷가게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떡을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떡을 드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맛있게 드세요. 여기다가 폭탄을 놔주고 온 김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갈게요. 맥주 그리고 현금. 자,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아니 뭐야, 상품들이 왜 다 사라졌지? 이번에는 다른 분의 집도 한번 놀아가 볼게요. 이분은 저의 옆동에 사시는 분.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저랑 인테리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은 레드카펫이 깔려있군요. 여러분들 다들 옥상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이 공간. 여기다가 돗자리를 깔아드릴게요. 자,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고, 여기다가 대충 음식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오프레서를 구워서 먹는 거죠.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잘 익어요. 구워! 엣!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GTA5에서 가장 호화로운 이 아파트, 당신의 삶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보너스 영상. 이클립스 타워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버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옵투를 준비합니다. 여기 벽 사이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떡하죠? 어디가? 어디 갔어? 뭐야 이 사람들, 어디 갔어? 그냥 들어와. 그리고 쭉 들어와서 내려. 건물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요? 뭔가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차장도 보이고. 아 공격이 나가진 않아요. 위드메이커 여기서 막히죠? 파이프 테스님?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 여기 어디야? 저기 로비에 들어갈 순 없나? 와이스는 어디 갔어? 여기 밑에 들어갈 순 없나 여기? 아들! 아들! 끝!